스스로 정리하기 1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다른 점은 입자 배열이 다르지요. 고체의 경우는 그림과 같이 입자가 규칙적으로 아주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도 일정하고 또 부피도 일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 일정. 그다음에 액체는 입자의 배열이 고체보다는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진 않기 때문에 부피는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자가 고체보단 액체가 입자 배열이 약간 불규칙합니다. 그 다음에 기체는 입자가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양이 일정할 수가 없고 또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높을수록 부피가 작아지지요. 그래서 부피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2번 물질의 상태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먼저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승화라고 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이두 승화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 다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융해라고 하죠, 융해. 그리고 반대로, 액체가 온도가 낮아져서 고체 상태로 굳어지는 것은 응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은 기와 물의 경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 기체 상태 수증기로 변하는 것이 기와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반대로 기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로 변하는 것은 액화라고 합니다. 물의 경우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거 이런 걸 액화라고 합니다. 3번 상태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 변화에 따른 성질, 질량, 부피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물질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그러니까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하더라도 입자,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입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안 변하고 또 입자의 개수가 안 변하기 때문에 질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크기,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 배열이 달라지지요. 거리가 좀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식으로 또는 그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배열만 달라진다 해야 됩니다. 입자의 종류, 크기, 개수는 변하지 않고 입자의 배열만 달라집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융해,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경우인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화도 그렇지요. 기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데, 이때도 역시 입자 간의 거리가 좀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융해하고 기화, 또 승화도 있죠. 고체에서 직접 기체가 되는 승화. 요세 가지 경우는 물질이 열을 받을 때, 열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물질이 열을 받으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융해, 기화, 승화의 공통점은 물질이 열을 받을 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공통적 특징이 있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경우, 액화, 또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가 있는데, 그리고 또 기체에서 직접 고체가 되는 승화도 있는데, 이세 가지 경우는 반대로 물질이 열을 빼앗겨서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점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부피가 작아집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들은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파란색 화살표는 물질의 입자의 그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다음 문제 1번,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하는 물질. 액체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액체의 경우는 고체보다는 입자의 배열이 좀더 불규칙하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더라도 부피는 일정하다고 그랬지요. 액체의 경우는 모양은 일정하지 않지만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액체에 해당되는 물은 해당이 안 되고 기체여야만 합니다. 기체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지요. 기체의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그 거리가 매우 멀고 배열이 아주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부피도 일정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은 기체인데 이산화탄소가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철하고 얼음은 고체입니다. 철도 고체, 얼음도 고체지요. 고체의 경우는 입자가 규칙적으로,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쓰시오.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물은 액체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로 변하지요. 내부에서도 수증기로 변합니다. 증발하고 다른 점은 증발은 표면에서만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 수증기로 공기적으로 이동해서 증발해서 이동하는 것이 증발이고, 끓는 것은 물 내부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해서 내부에서 공기방울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거 기화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기화입니다. 수증기는 기체.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기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걸레로 닦은 교실 바닥이 곧 마른다. 이거는 증발에 해당되지요. 증발도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역시 기화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끓음이라고 그랬죠. 끓음. 이건 끓음이고, 이건 증발인데, 공통점은 다 같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공통적이라서 모두 기화에 해당됩니다. 3번,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그러니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상태가 변하더라도 입자의 종류, 또 입자의 개수, 또 입자의 크기, 요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변하지 않는 거, 입자의 종류,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도 안 변하고 또 질량도 안 변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입자의 배열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 되거나 약간 불규칙적이 되거나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배열이 달라지고 또 거리도 이렇게 변하게 되지요. 입자 간의 거리도 달라지고 배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입자의 배열입니다.